투자를 많이 하고 오랫동안 해본 분들이 특징이 있어요. 참 세상을 많이 알아요. 그러니까 경제가 아니면서도 이런 다양한 뭐 정치나 아니면 행정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타국의 문화까지도 예, 굉장히 많이 알거든요. 어떻게 경제만 따로 떨어져 나갈까요? 말이 안 되잖아요. 전공자니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전공 공부보다는 이런 역사학 같은 거 좀 관심이 있었고 돌아보면 이제 생각을 좀 이렇게 총체적으로 하는 데는 도움을 많이 줬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총체적으로 봐야지 뭐 어떤 내용이든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. 그냥 개별적인 지식들, 뭐 파편적인 지식들이라도 그냥 막 쌓아놓다 보면 이놈들끼리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새로운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. 쭉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보이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. 이제 자꾸 바둑돌을 놓다 보면 어느 순간 연결이 되잖아요. 그러면. 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 김프로 김동완입니다. 우리는 매일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죠. 하지만 이 어떤 분들은 그 결정과 행동의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요. 또 어떤 분들은 그 성공의 확률이 매우 낮은 걸 봅니다. 어떤 선택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 큰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. 좋은 선택을 하는 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현명하다고 하죠. 여러분, 이 현명함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? 제 생각에는 세상에 대한 총체적이고 바른 이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세상을 폭넓게 이해하고 현명한 판단과 실행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.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희 3프로TV가 이 지혜를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. 바로 위스덤 칼리지인데요. 정말 다방면에 걸친 지혜 있는 분들의 정성스러운 교육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. 저희 위스덤 칼리지와 함께 하시죠.